저희는 소서스 플레이 내에 있는 듄 45 일물 보는 데입니다. 엘린 듄. 아, 제가 사실 그 가서도 아직 사실 그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보고 왔거든요. 그래서 엘린 듄이라고 네, 일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. 일물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. 아, 진짜 아프리카. 아니 이렇게 뒤에서만 보면은 그냥 황무지에서 그냥 사진 찍은 것 같아요. 저기가 사실 네. 지금 산 모래산 위에요.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모래산을 올라서 저기서 사진을 찍은 건데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진짜 장관입니다. 아니 좀 또 봉급 씨도 한번 보면요. 이렇게 아까 전에 특별 스폰도 네. 모자였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모자 쓰고 있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탄 거예요? 그 저도 모자를 잘 챙겨 썼는데 또 가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선크림까지 챙겨 주셨거든요. 그래서 진짜 잘 바르고 들었는데 제일 잘 발라서 그런지 잘 타고 잘 타는 것 같고요. 네. 모자를 잘 안 썼나요?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왜 타는지도 잘. 여기 많이 더운가요?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. 네. 다들 고생 많이 했냐고 물어보들 보시고 많이 덥냐고 물어보들 보셨는데 덥다기보다는 햇볕이 좀 강해서 뜨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탔나?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? 아, 잘하고 있어요. 많이. 네. 네. 아니 사실 이런 타지에 가려면은 그 현지에 있는 언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. 네. 여기서는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? 저희 팀 내에서 영어 담당은 준열이 형이었습니다. 때마침 감기가 기침이 나와가지고. 네네네. 네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같기 때문에 네, 여기 아프리카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어만 해도 밥이 나오고 잘 곳이 나오고. 티켓을 주시는 어떤 그런 기적을 맛봤습니다. 바디랭귀지 같은 거죠? 네, 재욱 씨. 네. 어떻게 보면 맞춤이잖아요. 네네. 이들을 이끌어가면서. 아,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. 저는 이끌려 다녔습니다. 리더 아니었나요? 아니, 전 리더가 아니었습니다. 리더가 아니었나요? 네. 아니, 여기 사진에서만 봐도 뭔가 모자 쓴 거면, 선글라스 네. 이렇게 낀 거면. 아, 외모만, 외모만 저기 오프로드 동호회 장 같은 느낌이지만 저는 이끌려 다녔습니다. 누가 이끌었나요? 뭐 여러분들이 다 이끌어 주셨어요. 보검이한테도 이끌려 다니고. 아 막내한테도 이끌려 다니고. 농담이고 준열이가 저기 그 저희를 리드를 잘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. 재밌게. 아니 사진만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. 네네, 아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러게요. 그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. 자, 두 번째 사진입니다. 보이시나요? 재웅 오빠가 되게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. 네네. 뭐 드시고 계신 거죠? 식빵입니다. 식빵이요? 식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. 아, 아프리카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가게에 가서 사오신 건가요? 음식 같은 거는?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잘 없어서 저희가 빵이나 뭐 과일이든 음료수든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제가 비축을 해놨어요. 그래서 아침 식사는 그렇게 모았던 음식을 먹고 네, 많이. 여기는 어딘가요? 저기는 에토샤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 사이트.